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모델러 포기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서브스턴스 페인터 이용하기 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텍스처링이 뭔지, 그리고 텍스처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텍스처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텍스처링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색을 입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전 시간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텍스처링은 결국에는 그냥 색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을 입히다. 이게 답니다. 솔직히 텍스처링은 별거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색을 입히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지만 색을 입히는데 그럼 그 색을 입히고 나서 그 서브스턴스 페인트에 색을 입히고 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색을 입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러한 알베도, 메탈릭, 노말, 러프니스 같은 맵이라고 표현하죠. 맵 or 텍스처. 결국 저희가 텍스처링 하는 이유는 이걸 뽑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맵과 텍스처. 그냥 둘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뽑기 위해서 저희가 텍스처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뽑냐? 그걸 뽑아야 이 친구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머테리얼. 제가 그 캔콜라 첫 시간에 잠깐 머테리얼 쉐이더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친구들이 있어야 이 맵과 텍스처들이 있어야 이 머테리얼에 적용이 돼요. 그럼 이 머테리얼을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PBR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렌더링을 해주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얘가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이 PBR 물리 기반 렌더링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웃풋. 그러면은 저희가 텍스처링 하는 이유 지금 다 나왔죠. 맵과 텍스처를 뽑기 위해서. 그 맵은 알베도, 메탈릭, 노말 맵, 러프니스 맵, 뭐 이런 등등 여기 여러 가지 좀더더 있어요. 그럼 그 맵을 결국에는 머테리얼에 적용을 시키고 그 머테리얼 적용을 시키면 PBR 물리 기반 렌더링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나타내려고 저희는 텍스처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텍스처링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머테리얼을 이 중간에, 머테리얼, 얘가 중간 역할을 해줘서 결국에는 텍스처링을 이렇게 예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림자도 지고 이러한 금속 느낌의 메탈 재질도 넣어주고 뭐 이러한 나무 질감도 넣어주고 그냥 이거는 되게 약간 2D 같잖아요. 그림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렌더링이 뭐냐? 물리 기반 렌더링인데 저도 이론적인 거 몰라요. 그냥 결국에는 실사처럼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PBR 물리 기반 렌더링이 결국에는 실사처럼 3D를 실사처럼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텍스처링을 해야 되는데 이 맵들을 뽑기 위해서 텍스처링을 한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게
Substance Painter. Substance Painter를 하기 전에 이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Substance Painter. 여기 보시면은 제가 PBR 물리기만 렌더링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렌더링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러한 머테리얼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머테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메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스페큘러 글로시니스라고 써 있죠. 저는 메탈 러프니스고. 이건 뭐냐면은 얘네 솔직히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결과물. 그러면은 이 위쪽과 아래쪽이 결과물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는 뭐냐? 결국에는 둘 다 비슷한 건데 이게 유니티랑 언리얼 이 프로그램마다 이 머테리얼 쓰는 게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메탈과 러프니스를 쓰고 어떤 프로그램은 스페큘러와 글로시니스를 씁니다. 근데 저는 스페큘러와 글로시니스는 예전 영상 회사 작업할 때 잠깐 썼었고 보통은 저는 지금 게임 회사에서는 저희는 이걸 씁니다. 메탈과 러프니스. 근데 이거 두 가지는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베이스 컬러. 이겁니다. 베이스 컬러가 알베도예요. 저희는 이제 보통 알베도라고 할 거예요. 여기 모든 각사 0과 1이다.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알베도. 색상을 표현하는 맵. 여기 베이스 컬러로 돼 있죠? 이게 결과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있죠? 여기 주황색, 여기 주황색. 여기 약간 채도 낮은, 블루끼 있는 회색. 여기는 완전 찐블루잖아요? 이거는, 여기 메탈릭이 적용이 돼서 이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이 반사돼서 약간 금속 물체거든요. 그래서 반사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색깔만 보세요. 여기 띠 보이죠? 이렇게 이 그레이색 돼 있죠? 여기 주황색. 거의 보통 한세 가지 색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색상만 나타내는 맵을 저희는 알베도라고 할 겁니다. 혹은 베이스 컬러. 서페에서는 베이스 컬러라고 해요. 서페 들어가시면 여기 베이스 컬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베도 맵. 첫 번째, 색상만 표현하는 맵. 그 다음에 러프니스. 재질감을 표현하는 맵. 이 맵은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어요. 이 러프니스 맵이죠. 보시면은 그레이색이죠, 다. 무채색이죠, 무채색. 흰색 그리고 검은색. 러프니스는 흰색에 가까울수록 거칠어지고 그리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매끈해져요. 제가 이 위에 부분 0은 블랙이고 1은 화이트라고 그랬죠. 서페가 이런 식으로 0과 1의 값을 임의로 쟤들이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옵션 값 보면은 러프니스가 0과 1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0에 가까우면은 이렇게 엄청 매끈매끈해져요. 이거 완전 금속 같죠, 지금.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엄청 러프해져서 거칠어지고 되게 약간 거칠죠, 재질이. 그래서 러프니스는 결국 재질감을 표현하는 맵이에요. 거칠기. 그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거칠기. 그래서 여기 흰색이죠.
흰색이라 이 부분은 되게 거칠고, 여기는 약간 어두운 블랙이라서 이 부분은 좀더 매끈매끈한 그 재질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러프니스. 그 다음이 이제 메탈릭. 메탈릭은 쉽죠? 말 그대로 금속을 표현하는 면. 얘는 0에 가까울수록 금속이 줄어들고, 1에 가까우면 금속이 높아져요. 여기 볼까요? 1이 화이트죠? 여기 보시면, 지금 1이잖아요? 러프니스를 0으로 적을게요. 지금 1이라서 메탈릭이고, 점점 0으로 가면 메탈이 사라지죠. 블랙에 가까울수록 메탈이 사라져요. 서페에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옵션 값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에 가까우면 금속이 줄어들고 화이트에 가까우면 금속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화이트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금속이 돼서 빛이 반사된 거죠. 그리고 블랙 이 부분 금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질감이 매끈매끈 금속처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리스 그리고 마지막이 노말. 노말은 쉽죠? 노말은 저희 베이크 뜰때 해봤죠? 노말은 말 그대로 방향성이 있는 높낮이를 표현해주는 맵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속임수를 주는 거죠. 좀더 디테일하게 맵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텍스처링을 해주고, 하지만 이게 맵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브젝트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외관상의 맵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기 노말 볼까요? 이런데 푹 들어갔죠? 이런데 또푹 들어가고, 높낮이. 그리고 뭐 이런데 튀어나오고. 이런 게다 노말로 표현해 준 겁니다. 높낮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PBR. PBR은 이게 답니다.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뭐 회사 들어가시면 뭐 이미시브나 또 쓰는 게 있는데요. 뭐, 어이구. 이미시브 혹은 오페시티 뭐 트랜스미션 저는 한 이렇게 세 가지를 써봤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발광해 주는 거예요. 발광 빛나게 해 주는 거. 이미시브 오페시티는 투명하게 그냥 물체를 투명하게 해 주거나 투명하게 물체를 없애고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되게 투명성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미션은 뭐냐? 이거 유리 같은 유리 재질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추가되면은 막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뭐 AO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AO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맵이기 때문에 헤이트도 있고. 근데 사실상 이런 거는 일단 이거 기본 개념부터 익히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셔도 돼요. 일단 PBR 물리기만 렌더링은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걸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요. 저도 이걸로 다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막 다른 거안 넣었어요. 막 오페시티 뭐 이런 거다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스 들어가기 전에 이 가장 이 기본적인 PBR 물리기반 렌더링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 서브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예시로 이런 식으로 다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기능 설명과 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강의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